너는 병자생에도 나는 애들은 지금 다 떨어져 있어? 병자생에도 나는 지금 뿔뿔이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지금 애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 어? 아휴, 병자생이다. 엄마, 지금 내 점사로는 여기는 가정이 이미 깨진 가정으로 보여요. 응? 다 각자 각자야. 이렇게 애들이 엄마하고 나와 있단 얘기야. 지금 쑥대밭이 돼가지고 제가 억울한 누명을 이 남자한테 온팡 쓰고 정신병자라고? 온팡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 이혼을 저거 당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를 조강지처인 저를 호적에서 확 들고 파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지금 생계고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안 자고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저를 빈손으로 팬티 한 장도 안 주고 양말 한 짝도 안 주고 그러면서 확 쫓아내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억울한 누명을 옴팡 씌워가지고 호적에서 조강지처인 저를 호적에서 확 파내버렸더라고요. 혼자서 이딴 만행을 다 저질러 댔습니다. 네. 그렇게 엄마는 사주로 봐도 엄마가 진짜 외로운 사주예요. 엄마 사주가 사주로 보자니 외로운 사주고 내가 뭐를 하고 이때까지 가정을 지키고 왔다 하더라도 엄마를 인정을 안 해줘요. 자식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는 없어요. 남편으로 봤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기적인 사주예요. 어? 이기적인 사주고 남편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고 어? 그러는데 엄마를 보면은 지금 엄마가 누명을 썼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봤을 때는 남편이 엄마를 정신병자로 몬 걸로 보여. 맞아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이 맞냐고요? 예. 맞죠? 예. 엄마를 남편이랑 자식들이랑은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게 진짜... 못됐고 사악한 놈이 어디 있나요?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는데 저를 갖다가 그 더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그 정신병동 카운터까지 경찰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이거 뭐하는 짓이냐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거기 문 앞에서 저기 내가 손가락 다친 사람을 왜 정신병동에 끌고 오느냐 이러면서 그 문 앞에서 택시 타고 천리 말리길로 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네. 도망갔어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데 이렇게 완전히 사악하고 못된 놈이 어디 있나요? 완전히. 왜 이딴 짓을 해야 되나요? 바람 났나요? 바람 안 났어, 엄마. 어? 바람 안 났어. 바람 나서 엄마한테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지금 되게 억울하지? 억울하고 괘씸해 죽겠어요. 저 밥알을 못 삼키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다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괘씸해가지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 먼 길을 갔다가 지금 뼈 지금 꼬리뼈하고 이 온 뼈가 다 부러진 상태에서 버스 타고 이까지 먼 길을 억지로 내려왔거든요.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네. 이거 저 창피해가지고 친언니한테도 말을 못 하겠어요. 도대체 어떤 놈인가요? 너 남편의 사주는 그래.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고 사는 사주야, 엄마. 어?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주라는 얘기야, 남편은. 응? 그런 사주인데 엄마가 잘 들어보셔, 엄마. 그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를 차분하게 잘 들어보셔. 자, 엄마한테는, 어? 엄마한테는 내가 봤을 때 남편으로 인한 어떤 상처 때문에 또 남편의 어떤 억압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한테 마음의 병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우라병 걸려 죽겠어요. 어? 마음의 병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가 직성에서 그냥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생각, 남편하고 살아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엄마? 엄마가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대화의 문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닫았어요? 아니면 엄마가 일방적인 얘기를, 엄마 입장만 얘기를 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최고 마음이 힘들었던 점은요, 결혼 생활을 30년 동안 해오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아이 두 명을 양육을 싹 다 시켜놓고, 전 세계 일주를 혼자서만 하고, 딱 혼자서만 쳐돌아다니면서 집에를 아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네. 한량 남봉꾼처럼. 그 이런 점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제가 우라병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줘요. 뭐 하숙생처럼 생활했다가 돈을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막 그러고, 두 번째, 저 조강지처에게는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속옷 팬티 한 장도 안 사주고, 그랬습니다. 돈 안 주는 거는 두 번째로 속상한데, 소통이 소새끼처럼 왜 안 되나요? 거기에다가 칠럭펄럭 내 쳐다대는, 벌써 눈 떠면 벌써 어디로 날라가 버렸는지, 어디로 태워 버렸는지 없어요. 성 중독자인가요? 제가 딸이랑 계속 해마 빠지며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병원에 이 사람을 끌고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 새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도망을 안 가고, 내 새끼들 그 카드 빚까지 내가지고 땡비까지 내가지고 이거 다 켜줬거든요. 근데 왜 이딴 짓을 저한테 해야 되나요? 지금 남편과 딸에게 전화통까지 둘이서 차단을 다 시켜버렸고요. 엄청 고통스럽게 막 시달리면서 돈줄과 인연줄이 싹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인연줄까지 갑자기 싹 다 끊어져 버리더군요. 이거 선생님 왜 이런가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 진짜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엄마가 여기까지 먼 길 왔어. 엄마한테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어. 왜 못 해주냐면, 그 지금 적어서 들었는 이 사연은 30년 동안 이게 엄마가 지금 속 이상해 우라병 걸렸는 그 사건들이고요. 일단 첫 번째, 소새끼처럼 왜 저기 소통이 안 되나요? 요건 사항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농작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그래도 못 본 척해요. 천성머리하고 이 성격이 어떤가요? 저는 온팡 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게 봐봐, 엄마. 자, 이런 거 안 봐도 돼. 온팡 속으로만 살았는 것 같거든. 이거는 엄마가 지금 하소연하는 내용이잖아. 그쵸? 엄마가 지금 이렇게 나는 일방적으로 소새끼든 X한테 이렇게 하고서 30년을 억울하게 살아왔다. 근데 이 소새끼가 X인가가 엄마를 뭐 이해해주고 소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그냥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죠? 이혼을 어떻게든지 해서, 엄마 법에서도 이게 소송을 걸었으면 법에서도 어떤 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를 호적에서 이렇게 팠다며. 그러면 엄마를 호적에서 팠다는 거는 이혼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에게 억울한 누명을 온팡 쓰고 이혼을, 재판 이혼을 딱 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 남편에게 항소를 딱 이 남자 모르게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판사님도
왜 마지막에 출석을 몇 번 안 했느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법원에서 수원 가정법원에서 막 울고 불고 하니까 판사님이 구조소송 변호사님을 구해주시더라고요. 그 명단을 주면서 변호사를 딱 구해놓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를 할 겁니다. 네. 이 재판에서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엄마. 그게 억울하다는 거야, 엄마가. 못 이겨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온팡 누명을 쓰고 왜 이런 봉변을 당해야만 되나요? 어? 그리고 남편에게 탐정을 붙여보고 싶은데 그 뺄려우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나요? 뭐를요? 남편에게 뒤에 사람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탐정. 탐정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그쪽 뺄려우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나요? 못 판사님이 자꾸 잡아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판사가 그 판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 왜냐하면 자, 엄마가 남편하고의 소통, 자식하고의 소통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죠? 그러면 사람은 항상 상대성이야, 엄마. 그죠? 상대성. 그러면 엄마는 이때까지 이 남편하고 살면서의 참았던 것이 이제 터지고 왜? 남편이 모르게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남이 돼버렸고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어떻게 자식하고도 연락도 안 되고 그죠? 엄마 혼자만 지금 딱 떨어졌잖아.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엄마도 아빠하고 이 남편하고 살면서 억울한 게 있었겠죠. 당연히 억울했겠죠. 억울하고 괘씸해 죽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 그 하늘이 엄마 편을 안 들어주네, 세상에. 어? 그죠? 네, 선생님,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되나요? 이 남자한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되나요? 엄마, 내 하나만 물어볼게.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 자, 엄마 심정을 내가 이해해 줄게요. 어? 지금 엄마의 답답한 거, 법에서도 엄마 손을 안 들어준 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거 내가 엄마한테 손 들어줄게, 엄마 손을. 그러면 엄마 손을 들어줄 테니까 엄마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예. 자, 엄마는 남편으로 인했든 누구로 인했든 예. 엄마가 예. 어떤 내 스스로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어, 안 해봤어? 우울증? 엄마? 예. 우울증, 또 그 남편이 바깥으로 돌고 집을 안 들어오면서의 엄마가 병이 차곡차곡 쌓였겠죠. 30년 동안 살아온 병이 남편에 대한 원망에 대한 그런 병들이 쌓여왔지. 예. 왜? 대화조차가 안 됐으니까. 예. 남편과의.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엄마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엄마한테 지금 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얼마나. 엄마 억울한 건 내가 이해해 주겠어. 그치만, 어? 이해해 줄게. 근데 엄마는 그 병이 있어. 그래서 엄마는 진짜 치료를 받긴 받아야 돼, 엄마. 그거를 엄마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점을 봐서 이놈이 생각이 어떨까요? 저떨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놈의 생각은 어떻게 돼? 이놈의 생각은 답이 나왔잖아. 엄마를 버리고 이혼했잖아. 자식들하고 다 없어졌잖아. 그죠? 이놈의 어떤 이놈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주를 물어보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엄마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엄마 자 엄마가 지금 항소를 했어 법으로. 엄마가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얼굴을 봐야 엄마가 얘기를 하고 할 테지만 이미 판결은 났어. 그 사람은 남편은 엄마를 볼 의무가 없어졌어요. 이제 상하판단을 잘해야 돼. 엄마가 이미 이제 그 남편은 엄마하고는 남이 돼서 엄마하고는 볼 일? 어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졌단 얘기야. 어? 그러면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억울한 것을 그쵸? 네. 하늘은 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을
하늘은 안다 그래. 그치? 엄마가 예.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예. 어? 하늘에서는 내 심정을 알고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고 엄마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엄마 내가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예.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 병이 엄마한테 큰 병을 만들어 놨어 지금. 어? 엄청 속상해가지고 우라병이 그 우라병에 딱 걸렸어. 자, 엄마한테 있는 그 우라병이 예. 그 우라병만 있어서 화병으로만 있으면 되는데 그 화병이 더 커졌단 얘기예요. 엄마의 그 화병이나 우라병이 더 커져서 남들이 엄마를 봤을 때는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 지금 엄마가 그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엄마 잘, 내 말을 그래서 잘 들어보라 하잖아. 그냥 솔직하게 여기 왔을 때 엄마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오신 거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원망이고 그런 걸 다 뺍시다. 남편 뭐 소새끼 그거 다 뺍시다. 다 엄마 본인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식이고 뭐 다 빼고 예. 엄마 자신만 생각했을 때 엄마가 지금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이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거든 뭐든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엄마는. 저 우라병에 딱 걸려가지고요. 네.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쵸? 예. 6개월을 그냥 남의 엄마 애들 끌어안고, 양쪽에 애 새끼들 끌어안고, 참고,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다렸던 그날 약속했는 날에 반찬값이라도 좀 준다고 했는 날에 안 주니까 자기가 약속을 어겼는 날, 어? 집에도 안 오면서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 아무리 저기 현모 양치라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 네. 엄마, 자,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자면 엄마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 자, 근본적으로 나쁜 놈은 이씨야. 원인을, 그렇지,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렇지,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 항소를 한다. 법원에 가서 항소를 한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해서는 안 돼요. 그 인간이 물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엄마는 그 남자하고 다시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런 엄마가 말한 소새끼하고 다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자식을 그렇게 엄마가 애지중지하고 라면 먹어가면서 키운 자식들도 엄마를 등 돌려서 갔어. 그쵸?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 그리고 엄마는 정신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분명한 거야. 그러고 엄마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에 대해선 그런 피해보상을 얘한테 청구를 하란 얘기예요. 어? 이혼 그거를 다시 항소해서 어? 왜 이혼을 했냐가 문제가 아니야. 저 엄청 정신으로 엄마 우라병과 스트레스에 이 남자 때문에 엄청 시달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엄마 어? 그렇게 가서 법원에서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그러고 물론 엄마가 억울한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법이 엄마 편을 안 들어줘. 엄마를 그냥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그러면서 판사님이 그 상관녀를 정거를 잡아오면 봐봐 없잖아 여자가 엄마가 그 이 지금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엄마 그냥 느낌에 엄마가 이 남편을 못 믿고 산 거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봐봐 모든 대화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엄마는 지금 이렇게 나한테 써갖고 오는 것부터 해서도 엄마는 계속 이것만 주장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판사는 그래 이 남자는 바람을 피지 않았다. 자 엄마를 갖다 얘기를 했겠지. 저 여자는 정신병자다. 그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는 물증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는 거야 엄마. 법은 냉정해. 엄마, 나는 지금 엄마를 인정으로 엄마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지만 법은 냉정하다고. 법은 냉정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엄마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어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어? 절대 이 마음적으로 참 이때까지 고생한 마누라를 가지고 저렇게 버려놓고 간 나쁜 놈이니까 저놈은 죽어야 된다. 법에서 그렇게 안 해줘요, 엄마. 어? 그러니 엄마가 어찌 됐든 내가 정신병을 갖고 이때까지 우울증에 이 사람의 남편에게 살면서의 배신감에 그죠? 이런 어떤 병들이 생긴 원인이 있잖아. 원인. 그 원인이 엄마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 예. 그쵸? 예. 그 원인이. 예. 그럼 엄마가 처음부터 정신병이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예. 어? 남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엄마가 자꾸 병이 들어가고 바깥으로 도는 남편을 만나서 그게 병이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진짜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어? 저 엄청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밥알을 제대로 못 삼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 너무 무지하게 하는 거고 엄마가 절대 이렇게 하는 내용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 네. 남편이 그 가정에 네. 이혼 파탄 제공을 했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거를 주장을 할까요? 내 정신병에 걸린 나의 예. 어떤 보상을 얘기하라는 얘기야. 예. 어? 예. 거기에 대한 보상. 지금 이미 엄마는 어떤 그 이 하마에 이 남편과의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거를 엄마가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살 거라고 앞으로. 그러면 엄마가 어찌됐든 공부를 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놓고 뭐를 했다 하더라도 엄마가 어디 가서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 엄마 지금 상황에서 내가 냉정하게 죽겠어요.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요. 어깨도 지금 짓눌려 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요. 밥알을 못 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 지금 와서 이렇게 점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새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새끼는 그러고 나는 항소를 해서 이길 것이냐? 어? 어? 뭐 저기 뭐야? 자식들한테 차단을 시켜 버렸는데 어?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어? 자, 결과를 보자는 거야. 어? 네. 결과를 봤을 때는 자식들이 엄마가 키워준 자식인데 자식이 엄마를 아무리 아빠가 막는다고 해도 다 큰 자식들이잖아. 네.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건데 뭐 안 하잖아요? 그쵸? 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엄마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애들이. 그러면 네. 엄마의 억울함도 물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엄마가 정신병자다. 이 여자는 이렇게 해서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주장을 해서 이혼을 했을 거라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도 엄마가 극히 정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 아까 그거를 뭐 가사조사관 그 면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온팡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당했을걸요? 그렇게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건강이 됐든 또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판결이 받았으면 그게 원인이 됐다 하면 엄마가 내가 정신병이 된 그 원인을 얘기를 해서 그죠? 엄마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해. 그래야 돼.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어. 그렇잖아.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선생님 저 정신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네. 정신병에서 진단받은 건 없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엄마한테 그런 어떤 우울증이 됐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엄마. 부부 동거 의무 소송 그것도 낼 건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하셔야지. 예, 그거는 성소 확률은 있나요? 그리고 남편 나의 주민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싹 다 훔쳐갔어요. 고발할까요? 고발해야지. 그리고 저는 선생님 그러면 이 뭐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 중에서 이
잘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열 가지 정도 되거든요. 생활비 안 주고 그러면 이 반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반수를 하면 네, 네. 그 3천만 원을 받을 네, 네. 확률은 높나요? 네. 엄마 잠깐만. 그 얘기를 내가 다 지금 들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그건 변호사한테 가서 엄마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야 돼. 어? 나는 변호사가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그런 문제, 억울한 문제, 지금 치력 문제, 또 통장이나 이런 걸 가져간 거 절도잖아. 엄마 걸 가져갔으니까. 어? 근데 엄마가 줬으면 절도가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안 내줬는데 가져갔으면 절도인데 엄마가 믿었든 안 믿었든 줘면은 절도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지금 나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야 엄마.